전문가의 수준까지 오신 것 같습니다. 아, 그래. 네. 아주 그 잘하고 계시고요. 네. 맨 처음에 하셨던 게 코 세척이죠. 네. 코 세척의 방법은 물론 다양하게 많습니다. 저분이 하신 것처럼 코를 자주 세척하는 게 좋고 하루에 한 너무 많이 하는 것보다는 하루에 2회 정도 2회 정도 하시는 게 상당히 좋고 너무 많이 하는 건 좋지가 않고요. 식염수를 사용하는 게 좋고 0.9에서 2% 정도의 식염수를 사용하셔갖고 코를 세척하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게 이제 참기름이죠. 참기름이 괜찮은가요? 괜찮아요. 네. 왜 약간 걸 코에다 바르냐, 입에다 양보하세요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는데 네. 이 우리나라에는 이게 좀 수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외국 경우에는 이 참기름으로 만든 스프레이도 있어요. 아. 그래서 이렇게 건조할 때 코 안을 촉촉하게 하는 눈에 넣는 그 인공 눈물처럼 네, 코를 촉촉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건조한 코에 그 효과적인데 우리나라에는 그 스프레이가 없기 때문에 참기름을 쓰실 때 아래 그 가라앉은 거 말고 위에 떠 있는 거, 그 맑은 것만 쓰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걸 하나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께 수증기를 쓰시는 거였죠. 네. 수증기도 상당히 좋은 방법입니다. 저희가 병원 같은 데에서도 증기치료라고 해가지고 수증기를 쓰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따뜻한 차나 그런 걸로 해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소화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밤에 자기 전에 샤워를 시키거나 목욕탕에 물 받아놓고 안에 좀 놀게 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가습작용을 하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아니 또, 저는 또 이제 의사 선생님이 얘기하니까 아 나도 오늘 좀 몇 가지는 해봐야겠다 했는데 좀 자기한테 맞는 거 또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봐야 된다는 거 근데 저는 괜찮은데 아이가 비염에 걸렸는데 여기저기 물어보니까 비염은 완치가 쉽지가 않다는데 저렇게 해서 조금 도움이 되는 겁니까 정말? 그 도움은 되는데 이게 사실 비염 자체가 완치가 상당히 어려운 병이에요. 아이고, 세상에. 왜냐하면 비염이라는 병 자체가 하나의 이런 알레르기 비염이라는 병 자체가 자기가 갖고 있는 하나의 그 과민증, 즉 면역 체계 이상으로 생긴 과민증이기 때문에 완전히 고치기는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비염에 걸리게 되면 이제 환경 조절이라 그래갖고 집안에 그냥 가장 많은 게 진먼지, 진드기 알레르기이기 때문에 네. 진먼지가 적게 깨끗이 해주고 이제 청소를 열심히 하고 뭐 공기 정화기 같은 거 키고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 실제적으로 많이 쓰는 것은 약물치료입니다. 약물이요. 네, 그 약물치료 같은 것도 하고 정 코가 막히면 수술적인 것도 할 수가 있는데 결국 이게 자기의 체질적인 거 어떤 즉 그 알레르기 반응이기 때문에 네. 그런 걸 더 억제하려면은 결국은 그 약물치료로도 해결이 안 되면 면역치료라 그래서 그런 면역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게 한 3년에서 5년까지 걸립니다. 아. 그 정도로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치료는 가능하지만 완치가 상당히 어렵고 시간이 네. 많이 걸리는 질환이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것을 네. 완전히 고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걸 유지하도록 그러니까 네. 고혈압하고 거의 똑같이 보시면 그렇죠. 돼요. 네. 자기가 어느 정도 항상 이 알레르기 비염을 갖고 산다는 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정말 완치가 어렵기 때문에 여타의 만성질환처럼 평소에 내 생활습관을 관리하는 게 정말 중요할 듯 싶은데요. 비염 극복을 위한 수칙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레르기 비염 치료 수칙 첫 번째는 창문을 열지 마라. 아침 운동을 삼가라. 네. 근데 우리가 그 환기가 굉장히 네. 중요하고 운동 굉장히 중요하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과는 정반대네요. 아 예. 주로 이것은 이제 꽃가루 알레르기에 해당하는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창문을 열지 말라고 하는 게 꽃가루는 아무래도 집안보다는 밖에 더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창문을 열게 되면 그런 그 꽃가루가 집안에 들어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꽃가루가 들어오지 않게 하는 게 좋고. 네. 공기의 흐름을 보게 되면 아침에가 더 그러니까 아래쪽에도 모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꽃가루 같은 것이 아침에가 더 이런 그 우리 생활 속에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아침에는 밖에 나가지 마시고 외출하실 때는 좀 따뜻할 때 오후에 나가시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되니까 오후에 가능하면 야외 활동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알레르기 비염이 있으신 분들도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치료 수칙입니다. 외출 시에는 마스크와 안경을 착용하고 외출 후에는 양치와 세수를 하라. 그러니까 코와 눈을 잘 보호해 주는 게 외출할 땐 중요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뭐 미세먼지하고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이런 어떤 그 외부의 자극 같은 게 오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외출할 때 마스크하고 또 눈에도 안경을 착용하시고 갔다 오면 이런 그 외부의 그 나쁜 것들을 그 다 없애야겠죠. 그러니까 샤워를 하시고 양치하고 코도 세척을 하시고 또한 눈도 세척을 하시고 다 하시는 게 좋고요. 근데 중요한 게 이런 외투, 우리가 입고 온 옷을 집안에 네. 그냥 걸어놓는 경우가 많은데 네. 어차피 그 옷에다 여러 가지 항원들이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옷은 집안에 두지 마시고 베란다, 집안은 집안이겠지만 한번 털어야겠네. 네, 베란다 밖에 가서 터시고 베란다에 놓으시는 게 가장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내 몸의 청결뿐만 아니라 내가 입고 있는 옷, 침구, 생활 용품들도 꼼꼼하게 위생적으로 좀 잘 관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수칙은 바로 이거예요. 코 세척을 하라. 아까 이제 사례자분도 하고 계셨는데 네네. 보통 소금물 쓰면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거 맞나요? 예, 그러니까 소금물은 맞는데 소금의 종류나 그런 게 좀 차이가 납니다. 아까도 나왔지만 소금물의 농도는 한 0.9% 제일 좋고 0.9에서 2%까지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걸 아무 소금이나 쓰시면 안 돼요. 제일 잘 못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주교염이나 이제 큰 그 왕소금 그런 분들이 있어요. 천연소금이 나와요. 예, 그거는 안에 들어있는 성분을 우리가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코에 해로울 수가 있어요. 불순물도 있을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가능하면 소금은 그 정제된 소금, 특히 이제 약전 소금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정제된 소금이 있거든요. 그걸 쓰시는 게 가장 좋고 더 좋은 것은 생리식염수라고 이렇게 아주 파는 게 있어요. 그런 걸로 하시는 게 더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생리식염수를 쓰시는 게 훨씬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자, 마지막 수칙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은요. 콧속을 촉촉하게 유지하라. 생각해보면 눈에는 눈물이 있고 입에는 침이 있는데 코에는 콧물이 항상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만큼 촉촉하게 해주는 게 좀 중요하겠어요? 코 안에도 콧물이 항상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까 네. 말씀드렸다시피 하루에 1리터 정도의 콧물이 예, 1리터에 나오는 게 대부분 이게 증발하게 되고 우리가 모르게 이제 목구멍 안쪽으로 코 뒤쪽으로 다 넘어가게 돼요. 근데 이런 콧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게 있는 둥 마는 둥 잘 모르고 지나는 건데 이런 콧물이 또 너무 없어도 우리가 건조하게 되면 코피가 또 잘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항상 코안은 촉촉하게 해주는 게 좋고 네. 아까 나온 참기름도 상당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코안을 촉촉하게 하시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되고 이런 식으로 코가 이제 촉촉하고 좋아지면 우리가 코로 숨 쉬는 게 또 좋아지기 때문에 우리의 코 건강에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관리를 하더라도 사람마다 원인도 다르고 느끼는 증상도 달라서 참 어려운 게 알레르기 비염이 아닐까 싶은데 이번 분은 어떤 고민을 갖고 계실까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 원주에서 꽃집을 운영하고 있는 안복희입니다. 이 꽃을 심을 때 항상 그 상토, 마사, 펄라이트를 섞어서 제가 손님들께 심어드리고 있는데요. 이거를 배합하고 나서 어느 순간에 이제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알레르기 비염이 생겼어요. 그래서 비염이 심하다 보니까 콧물이 그냥 맑은 콧물이 쏟아지고 그다음에 코가 항상 막히고 알레르기 비염이라든가 이런 기관지에 상토나 펄라이트가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꼭 좀 궁금증을 풀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고. 말씀하시는 중간에도 그러니까요. 그냥 코가 막히셔가지고 고생 중이신데 네. 이렇게 알레르기 비염이 흙먼지 혹은 토양 뭐 흙 이런 것 때문에 나타날 수도 있는 건가요? 네, 흙 자체 때문에 생긴다기보다는 흙에 있는 여러 가지 미생물, 특히 곰팡이가 이제 가장 문제가 될 수가 곰팡이. 있습니다. 이 곰팡이 같은 경우가 자꾸 이 많기 때문에 이런 곰팡이가 코에 비염도 야기할 수가 있고요. 또한 이제 몸이 좀 약하거나 안 좋은 분 같은 경우에는 코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은 충농증도 이와 같은 곰팡이 때문에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연 이게 곰팡이로 인한 어떤 충농증인지 아니면 그 코에 생기는 어떤 코로 그 곰팡이로 인한 비염인지를 꼭 감별하셔야 됩니다. 그거에 대한 치료가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정확한 원인을 찾아내셔서 치료를 진행하시는 게 좋겠고요. 네. 자, 지금 시각 10시 54분 지나고 있습니다. 눈과 코 관련된 질환으로 오늘 내용 다루고 있고요. 그와 관련된 질문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실시간으로 들어온 궁금증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어떤 궁금증이 있었을까요? SSOK님께서 47분에 보내주셨어요. 58세 주부입니다. 안구건조증이 있어요. 그런데 머리 염색만 하면 눈이 더 아파요. 염색과도 연관이 있는지요? 저도 눈이 따가워서 정말 염색하다가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 연관이 있을까요? 네, 좀 가끔 이제 충분히 네. 연관관계가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네. 안구건조증이 많이 그 심하신 분들은 눈 표면에 눈물이 워낙에 부족하기 때문에요. 이 염생계약에 대한 일종의 화학약품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증발하면서 눈에 자극감을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경우에는 조금 저 염생약을 좀 바꿔보시든지 아니면 어떤 경우에는 염색을 하기가 조금 불편하신 경우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미용도 미용이지만 일단 건강을 좀 먼저 생각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당당한 여우님께서 46분에 주셨는데요. 6살 아들이 비염 때문에 코 속에 콧물이 잘 생기는데 콧물 흡입기를 사서 계속 빼주는 게 좋은가요? 아님 그냥 둬야 하나요? 우리 집에도 저도, 샀어요. 저도 저거 써주는데. 아, 저런 게 있어요? 네. 어떨까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콧물 자체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그 콧물을 없애는 흡입기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이 흡입기를 쓸 때 잘 쓰셔야 돼요. 이게 너무 압력을 세게 주면 이게 자극 때문에 코피가 날 수도 있고 또한 이런 자극을 또 자꾸 주게 되면 코가 헐게 되겠죠. 그럼 이것 때문에도 또 코 자체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병원 가서 과연 이게 콧물이 생기는 원인을 한번 알아보시는 게 좋고 그래도 코가 자꾸 막힌다 그러면 잘 때 정도는 먼저 샤워를 좀 시키고 그다음에 코를 충분히 풀게 한 다음에 그래도 코가 막힌다 그러면 그런 흡입기를 써가지고 코 안에 있는 코를 빼주는 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